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런 노령층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봤더니 서울 경동시장 앞 교차로였는데요. 현장의 문제점을 김희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파란불이 켜지자 어르신들이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걸음이 느리다 보니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도 미처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매일 다니는데 신호가 좀 짧아요, 많이. 한 10초만 더 줬으면 좋겠네요.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들 사이로 차들이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아예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단 횡단 금지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무색하기만 합니다. 노인이 와서 치고 자기가 쳤는지도 모르고 오토바이 사고 사고가 많이 쳤어요. 이곳 경동시장 교차로에서 200m가량 떨어진 성바오로병원 앞 삼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행에 주의하라는 안내 방송까지 나오지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가 바로 이 두 곳입니다. 약재상을 찾는 노인들이 워낙 많은 데다 노점상들로 보행로가 좁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안에는 주차장이 있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양용시장도 있고 경동시장도 있고 그 안에 수산물시장도 있고 청가물시장도 있는데 시장이 너무 인접해 있고. 지난해 전체 보행 사망자 1,019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59%. 행정안전부는 노인 보행자 사고가 많은 전국 60곳을 지정하고 내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입니다.